겨울인데도. 얘네는 인버터를 만들 때도 50, 60으로 만들어요. 1번은 동서가 틀려요. 헤르츠가 틀려요. 여기 나오잖아. 50에서 60. 얘네는 그렇게 해놓잖아. 움직이게. 봐봐요. 여기 보면은 각. 얘네는 1번은 아, 한 대씩 완당 돼가는구나. 보다 긴 거 주잖아요. 네. 잘랐다니까, 잘라서 만들었으니까. 다 잘 됐대요. 네? 네, 다 잘 됐대. 빨리 고쳐. 빨리 날구지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저 누룽지나 끌어잡서. 박사님 봐봐, 이거 6mm, 5mm. 뭐. 이거 봐봐, 6mm지. 에이구, 날구지야, 날구지. 매트 35만원이에요. 사장님 차에 맞춰서 제작하는 게. 예, 그냥 이렇게 대충 맞추는 게 아니고요. 이 틈이 없이 딱 맞춰가지고, 사장님 차에다가 딱 맞게끔. 예,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예. 이거 뚜껑식 불편하다고 다 뜯어내고 새로 작업한 거예요. 보세요. 네, 네. 아니, 통터널을...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공간이 떠 있잖아요. 네, 떠 있어요. 이게 쇠 두께가 있어요, 얘들. 쇠 두께. 프레임이요. 이렇게 네. 잡아주는 거 안에서. 그렇죠. 얘가 그 별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. 여기에 유튜브에 보면 막 철부다 걸터 앉잖아요.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앉는 거지. 이걸 장기적으로 수백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. 그럼 얘가 나중에 예 고개 숙인 남자처럼 이렇게 쳐져요. 그러니까 이걸 영원한 건 없다. 여기에는 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하다못해 볼 받침대 받쳐서라도 앉으면 좀 그치. 낫겠네요. 그렇죠.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잘 보셨어요. 막대기 하나 있으면 되겠네. 받쳐야 돼요. 여기다 받쳐야 얘를 오래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쿠션이 있으니까 요 끝에 여기가 지금
근데 여기하고 저쪽에. 아, 이건 여기에 물린 건데? 여기하고 저쪽에 물린 건데. 프레임이 여기, 살짝 이렇게 딱 닿네요. 아, 여기다가 조그맣게 수납함을 네. 짜서 만들어 놓으면은 네. 이게 쿠션이 딱 네. 되거든요. 그쵸. 근데 그거가 없이 그냥 뭐 유튜브에서 보면 뭐 앉아서 막 뛰고 날고 하잖아요. 네. 그거는 그 사람들이 팔기 위한 한두 번의 행위에 불과하지 이걸 장기적으로 내가 쓰는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다 거덜나요. 그냥 여기에 지금 예, 그렇게 대신 해야 바깥으로 돼. 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. 이걸 빼갖고 공중에서 여기까지도 나와요. 지금 보니까 아까 해보니까. 예, 여기 나와요. 예, 이렇게 이만큼 나오더라고요. 아니, 누가 그 맡긴 거예요? 이렇게 해달라고? 예, 이거 차주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이기훈님 차네. 조심히 가세요. 아, 그래요. 예. 이거 바로 씻을 때. 예, 그래요. 예.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셔야지. 업그레이드 보러 오셨는데 냉장고 아니지 에어컨 달았지 에어컨 비상시동도 달고 예 인버터도 교체하고 조심히 가세요 예예 예. 건강하시고요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. 업그레이드 하러. 가세요. 예. 한가할 때 오셔가지고 에어컨 달고 가시네. 어떻게 결정 나시오?